그 감정을 그냥 부정하거나 그냥 없다고 하기보다 막상 마주했을 때에 그때 이제 그 에피소드가 나의 것이 되는 마주하고 났을 때 조금 후련해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치유 컨텐츠 제작사 몸의 대화에서 연극 연출을 하고 있는 이도하라고 합니다. 저희 단체 이름이 몸의 대화인데 이것이 이제 몸이라고 하면 일단은 나의 사회적 지위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벗어난 오롯한 나 자신을 가지고 이제 저희는 몸이란 단어를 쓰고요. 이렇게 자신과 수많은 자신들이 모여서 대화를 윤택한 대화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2017년도부터 해왔어요. 저는 연극성을 가지고 이 컨텐츠에 녹여내려고 애를 써봤고요. 관객이 와서 배우가 되는 체험을 하는 그러한 연극을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지금 찌질벨리도 그렇고 미싱에이도 그렇고 이두 작품 모두 나의 어떠한 부정적이라고 여겨지는 이야기를 내 입으로 배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 감정을 그냥 부정하거나 그냥 없다고 하기보다 막상 마주했을 때에 그때 이제 그 에피소드가 나의 것이 되는 그러니까 그 감정이 마주하고 났을 때 조금 후련해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화장실로 가는 그 길목에 이 다른 참가자들로부터 제가 받았던 그 찌질한 에피소드들을 들을 수 있게 돼요. 다시 그 화장실 한칸 안으로 들어가서 문이 탕 닫히면서 생각해보라. 너의 찌질한 에피소드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러 참가자들이 자신의 찌질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경쟁을 나누죠. 미싱 A는 저희 프로그램에 탈락된 A라는 콘텐츠를 가공을 해서 만든 VR 콘텐츠예요. 기쁜 감정이라든지 뭐 놀람 감정까지도 쉽게 받아들이고 내 감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부정적이라고 여기는 이러한 감정들에 대해서는 자꾸 내 감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감정들을 이 프로그램 안에서 A라고 말을 해요. 그 A들을 오프라인에서는 버블바 혹은 지점토를 가지고 이제 그러한 감정을 모양을 만들어 주거든요. VR 콘텐츠 안에는 그 아카이브 전시관이 있어요. 그 공간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꺼내놨던 이야기들을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기도 하고, 자기만의 A를 볼수 있는 그런 필터를 조정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나의 가상 공간에 구현된 감정 일기장이 될수 있는 거죠. 우선은 쉬어야 한다였어요. 쉽고 관객이 어떠한 충동을 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VR 안에서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면 관객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먼저 깔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 관객이 자기의 상황으로 느끼게 됐을 때는 그 사건을 오히려 더잘 이해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나의 어떠한 감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단계적으로 풀어냈을 때그 이야기가 관객들이 VR 안에서 진짜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흥미롭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VR이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흥미로웠고요. 그 흥미를 가지고 저희 단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에 대입을 해봤더니 너무 잘 맞는 거죠. 우선 정신적인 치료라고 했을 때는 그 배리어가 되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술을 이렇게 섞었을 때 이것은 예술적인 심미적인 효과를 주면서도 오히려 배리어를 매우 낮춰서 사람들이 쉽게 자기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VR 안에서는 그 몰입성과 그리고 수행적이라는 것, 그리고 1인 참가자가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암흑의 사람들이
익명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 이 익명으로 만났을 때 대화의 힘이 엄청 커지거든요. 그래서 VR이 굉장히 적합한 장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VR 안에서는 특히나 이제 몰입. 이 몰입이 중요한 거는 컨셉트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찌질밸리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장실 안에 갇혀서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덜어내고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게 할 수 있는 네, 그러한 배경을 몰입적으로 만들어내면 관객들이 더 쉽게 아 내가 지금 뭘 하는 거구나 혹은 아 이게 되게 흥미롭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흥미롭게 자기 얘기를 꺼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관객들 반응은 웃으세요. 그 변기를 타고 화장실로 들어갈 때 계속 피식피식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겠죠. 찌질한 이야기를 그냥 듣는 건 줄 알았는데 본인들에게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벽면에 키워드도 조금씩 적어놓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키워드들을 보면서 1분간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꽤 그 찌질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그 많은 분들이 VR이 연극이나 미술이나 춤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이러한 기존의 그 예술을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새로운 예술 장르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라는 한 예술가가 이 장르가 처음 생기고 있는 과정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러한 작업을 함께 해주실 예술가분들이나 관객분들께서도 아, 새로운 예술 장르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함께 조금은 감격스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동참해 주셔서 다 같이 모여서 조금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드는 그러한 시도를 함께 해보고 싶어요.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서요. 네, 그래서 많이들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연극성에 대한 연구를 계속할 것 같아요. VR 장르에 대해서는 VR과 어울리는 스토리 연출법을 계속 개발해 보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면서 조금 더 어울리는 스토리텔링 연출법이 있을까? VR 안에서 드라마의 형식을 계속 연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VR이 일단 지금은 저에게 가장 큰 흥미인데 또 새로운 흥미를 가지고 흥미가 저에게 찾아온다면 그걸 가지고 저는 연극을 하겠죠.